법정에서 판사들이 여전히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내놓은 판사들의 낙제 성적표,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재판 중에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되묻자 한숨을 내쉬며 비꼬듯 대답하는 판사. 소송 당사자에게 왜 소송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다그치는 판사. 올해 1년 동안 청주지법과 시군 지원에서 변호사들이 밝힌 일부 판사들의 모습입니다. 무시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너무 고압적인 거야. 뭐 얘기도 안 하는지 물론 알죠. 말도 끝낼 정도로 확확 그냥 말아갖고.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거나 한쪽 편을 들어주는 듯한 표현도 지적됐습니다. 평가 기준 인원에 못 미쳐 집계에는 빠졌지만 48점을 받은 판사가 있었고 공식 최하점은 79.30점을 받은 판사에게 돌아갔습니다.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고 신속 공정한 판결을 했다고 인정된 부장판사 4명과 평판사 5명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가 결과를 청주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한 충북변호사협회는 검사 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